남자의 로망이지. 지식의 모험을 떠나시나요? 그 괴물은 갑자기 저희 신전에 나타났어요. 맑은 날이었는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심하게 바람이 불었어요. 거대한 베이모스조차 힘겨워할 정도였죠. 뭔가 몸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어요. 앞쪽에 있던 신도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그들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괴물은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집도, 신전도. 저희 신도들을 정신 공격하여 자신의 부하로 만들기도 했어요. 세뇌된 신도들은 다른 신도들을 죽이려 했죠. 가족이나 다름없는 신도들끼리 서로를 죽였어요. 저는 도움을 받아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죠. 그때 들었어요. 또 로터스라는 이름을. 내가 다안이다. 무슨 일이지? 바나카에 타고 싶은 거냐? 우리 신도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을 거야. 우리 신도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을 거야.
와서 기르지 마오.
나이스. 다음에 또 봐요. 아.
잡지 마오. 그래서 길을 잃지 마오. 무슨 일이시죠?
바나나에 타고 싶은 거냐? 넌 뭐야?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 마가타를 타고 저 지평선 너머로 날아가 볼까? 넌 뭐야?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
나오?
조심하세요. 그래서 뒤질지 마오. 다음에 또 봐.
레슬리 베이그라스께서는 오늘도 새로운 지식초의 모험을 떠나시나요? 어? 내 핀이 어디 갔지? 제국군들이 들이닥치기. 빨리 끝냅시다. 산토리니? 산토리니! 너 어딜 간 거야? 불길한 이름으로 불리긴 해도 마계 역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곳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마계는 아주 오랫동안 우주를 떠돌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차원을 건넜고 이계의 강자들이 마계로 건너왔지요. 사도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자들입니다. 마계인들 중에서 사도를 경외하며 추종하는 무리도 적지 않습니다. 힐더님이 대표적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도가 존경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도는 공포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힘은 사도 자신들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이지요. 그래서 이들을 무작정 선하다거나 악하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을 맡길 수 있나요?